안녕하세요. 테너 조용갑입니다. 오늘 배울 곡은 바로 Torna Soriento. 우리나라의 곡으로 말하면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같은 항구에 얽힌 사연들, 그걸 표현한 곡인데요. 그래서 항구에서 얽혀진 모든 스토리, 슬픔과 아픔, 그 다음에 사랑이 시작되고 또 헤어짐이 있고 만남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는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Torna Soriento, 저도 항구를 가봤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항구이기도 하고, 카루소라는 곡, Guido mi mare luce, ed era forte il vento. 이 카루소라는 곡도 바로 이 Torna Soriento 항구에서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작곡을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Torna Soriento 이 곡을 잘 부르려면 이 말이 일단 잘 들려야 됩니다. 특징이. 그리고 말이 발음이 정확하게 되면서 그걸 레가토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사조가 많이 나오고 고음들이 전체적으로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쭉 펼쳐지면서 발음도 들리면서 라인을 살려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프레이즈부터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곡처럼 이 앞에의 프레이징이 피아노로 시작해서 크레센도 되고 다시 디크레센도, 이 부분을, 이 모양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 주셔서 더욱더 맛깔지게,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이 포르테가 강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Guido mare quanto è bello spira tanto sentimento, 이런 부분이죠. 앞에 강제로 했으면 다시 디미누엔도 되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E tu dici parti addio. 감정을, 떠난 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사가사마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센트를 넣어줘야 되겠고요. E tu dici parti addio. 그래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태리 사람들 열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곡처럼 하듯이 표현을 예쁘게 하시면 안 되고 숨도 약간 거칠게 표현하시고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E tu dici parte addio, Dio 이런 부분이에요. Da lontana da sto cuore 이런 부분입니다. 고래 감정을 많이 실었어. 이 감정을 많이 신다는 것은 이 호흡, 배에서 호흡을 좀 더 많이 실어야 감정이 더 실리겠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깜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을 깜빠레. 깜파레라가 비베레, 이태리 말로 비베레고, 나폴리타는 깜파레가 이 살게, 비베레 살게 해주자. 밥 먹을 깜빠. 밥 먹,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고백이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밤을 간파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감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폴리타노 송은 나폴리 노래 자체에 간절해는 말이죠. 열정이 빠지면은 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후렴 부분 마지막에 고음은 이렇게 착 돌려서 열어서 내주시면 되고 밤에 그 감정을 표현하시고 좀 더 길게 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노래를 하실 때에 열정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멋있는 토르나 소리엔토 여러분들의 콘서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